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을섬에서 도시섬으로 이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기 캐릭터 레벨이 36레벨이 되셔야 돼요. 36레벨이 된 상태에서 항구에 가서 지도로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새로운 미지의 섬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눌러서 찾기를 누르시면 도시섬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주가 가능해져요. 도시섬은 여러가지 섬들이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 친구나 부족원들이랑 어디 섬, 어디 좌표에서 만나도록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이 플레이하고 싶은 경우라면 뭐 다른 사람 좌표값을 미리 알고 계신 상태로 그쪽으로 따라가시면 되고 자기가 선두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몸만 오면 안 되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 다시 마을섬으로 돌아가서 어떤 걸 미리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마을섬 기존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오셔가지고 중요한 가구들 있죠? 중요한 가구들을 포장을 하셔야 돼요. 가구를 누르신 다음에 포장키를 누르시면 이제 포장이 되고 자동으로 가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가방 안에 공간이 있어야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중요한 가구나 아이템들은 자기 가방으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가구를 누르고 포장키를 누르면 포장을 하게 되고 가방을 눌러서 확인하면 가방 안에 가구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이 끝나면 사유지 버튼을 누르신 다음 휴지통 모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사유지를 권한 포기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권한을 포기하는 순간 사유지가 사라지고 자기 사유지 안에 있던 모든 아이템들이 그냥 일반 필드에 있는 아이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셔버리거나 훔쳐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권한을 포기하기 전에 미리 짐을 싸놓고 마지막에 권한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자기 템을 전부 닌자당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유지가 사라지게 되고 기존에 자기가 설치했던 건물이나 바구니 속 아이템들은 다른 사람들도 마음껏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니까 아까 제가 봐뒀던 자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유지를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로 온 다음에 사유지 버튼을 누르고 사유지 선포를 하시면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마을섬에서 땅을 3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도시섬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까지는 무료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만큼은 도시섬에서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티스톤을 써가지고 계속 늘려야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땅을 전부 까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연장을 한번 해줬어요. 네, 이렇게 사유지 선포도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포정해왔던 아이템들 있죠? 그걸 다시 배치하기 버튼을 눌러서 땅에다가 놓으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좀 전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아이템을 먼저 포장한 다음에 사유지를 포기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이템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이 점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